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를 보고 서해 아니면 황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 서해를 야금야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해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양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대륙국가였던 중국이 해양국가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중국과 미국의 해양 전략이 어떤지부터 파악을 해보자고요. 미국은 지구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다를 국제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법 등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항해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바다를 국제 공공재가 아니라 육지처럼 선을 긋고 힘을 바탕으로 점령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장 남중국해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암초에다가 시멘트 붓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이 서로 부딪히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상이한 해양 전략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한 전략을 밀고 가는 것은 중국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대륙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중국은 대륙국가적 사고를 유지한 채 해양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중국이 서해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서해를 내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매우 복잡한 환경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NLL을 기점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항상 높은 상태로 상시 대치하고 있죠.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해상 경계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한중 잠정 조치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상호 중첩되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중 잠정 조치수역을 한 이유는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중 잠정 조치수역은 어업 분야에 한해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시 양국 간의 합의점 도출이 제한된다는 점이 고려되어 있죠. 지금 한국과 중국이 서로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계가 없는데요. 근데 중국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서해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미 서해를 제1도련선에 포함함으로써 법률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서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군함이 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심지어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펼치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에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에 반대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서해 내해화 움직임은 가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백령도 인근 해상에 해상 관측 부위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항공모함의 전력화 과정에서 서해 구역을 포함해서 항모 강습 훈련을 주기적으로 벌이며 무력 시위를 통해 한국을 서서히 압박하며 서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의 군함이 백령도 서쪽 40km 지점까지 진입하기도 했고요. 군함을 동경 124도선을 넘어서 수시로 보내며 서해 내해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죠. 2022년에는 중국의 석유 시추 설비가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법조업 어선들을 활용하며 점점 서해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도 하죠. 중국은 한국과의 해상 경계선이 동경 124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심지어 한국 해군 참모총장에게 면전에다가 동경 124도가 경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의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 군함이 동경 124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는데 문제는 이 124도선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획정하게 될 경우 서해 전체 면적의 70%가 중국의 것이 되고 30%는 한국이 갖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불평등하죠. 근데 중국은 그것도 모자라 군함을 더 보내서 서해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해군 관할 구역으로 중국의 군함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매년 200회 이상씩 군함을 밀어넣고 있죠. 하지만 양국 간의 해군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정책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10년 넘게 만든 제7기동전단급의 함대수가 중국은 1년 만에 다 만들 정도로 군함을 그야말로 미친듯이 생산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중국이 1대1로 해군으로만 싸운다면 한국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등 한국의 우방국이 주저하지 않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렇기에 중국에 대항하는 반연합전선을 만들어 대항해야 합니다. 물론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중국이 계속 이렇게 서해를 내해화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남중국해 꼴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과 똑같이 우리의 수역에는 부표를 설치하여 중국의 이런 내해화 움직임을 방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군집 수중 감시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표 같은 곳에다가 센서를 설치해서 어떤 함정이 오는지 파악하는 체계입니다. 이게 서해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면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 자료 축적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위성 체계나 공중 자산을 기반으로 한 감시는 기상 등에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해상 밀국 등 불법적인 해양 사용을 막을 수 있고 북한의 해상 유류 환적 감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여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내해화 전략이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내해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